안개의 밀도가 심상치 않았다. 어스름한 저녁, 비까지 머금은 두터운 산안개는 한치 앞의 시야도 허락치 않겠다는 듯 세단 앞유리에 엉겨붙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남자가 긴장감에 허금니를 악물자 단단한 저작근이 붉어져 나왔다. 그는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조심조심 차를 몰았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내비를 고치고 출발했어야 했는데 대체 왜 이런데? 동승자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남자의 팔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목에 찬 최신형 스마트워치가 차 앞을 밝힌 안개등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다. 여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앞만 보세요. 앞만 보고 천천히. 한참 왔으니까 곧 편한 길이 나올 거예요. 핸들을 힘주어 잡은 남자의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다. 너무 위험한 길이야. 구불거리고 음산한 데다 불길해. 그때 맞은편에서 좁고 구비진 산길을 올라오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타났다. 여자가 반색을 했다. 다른 차들도 다니는 길이네요. 다행이다. 저쪽에 마을이 있긴 한가 봐요. 그러나 반가움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 좁은 산길에서 맞은편 차와 부딪히지 않으려면 난간 하나 없는 낭떠러지 쪽으로 바짝 붙여주어야 했다.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안개 속 오르막을 거슬러 오는 상대 차량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사실이었다. 라이트의 높이로 보아 적어도 SUV 이상의 차량 같다는데 생각이 미친 순간 불안은 실체가 되었다. 신경질적으로 깜빡이는 상대 차량의 상향등 불빛에 남자가 땀이 밴 손으로 급히 방향을 틀다 손에서 핸들이 미끄러졌다. 동시에 반사적으로 밟은 브레이크는 반발력을 잃은 채 푹 꺼져버렸다. 그리고 마치 발을 헛디딘 듯 기우뚱 허공으로 기울며 공포스러운 추락이 시작되었다. 기특하게도 여자의 스마트워치가 충격을 감지하고 긴급통화 기능을 작동시켰다. 하지만 낭떠러지 아래 떨어진 차에 불이 붙고 폭발로 이어지면서 스마트워치의 기능은 끝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애들 엄마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어요.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그게 119에 자동 연결해준 덕에 신원이 빨리 밝혀진 거라고. 흐! 조문객의 질문에 성희의 남편 용아는 이렇게 대답했다. 스마트워치가 생명은 살리지 못했지만 빠른 신원 확인은 도와준 셈이었다. 장례식장은 침울했으나 분위기는 이상하게 술렁이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나이 든 여성의 낮은 탄식이 들려왔다. 어디 남사스러워서 슬퍼나 하겠어? 남편 몰래 다른 사람하고 별장 계약하러 가다가 처지경이 됐다는데 저 남편 속이 오죽할까? 애들은 아예 미국 처가로 보냈다네. 이 소리 저 소리 못 듣게 하려고. 용아는 비참한 낯빛으로 와이프 성희의 영정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맞은편 호실에서 미망인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용환이 고개를 돌려 그곳을 바라보았다. 진석의 영정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주미의 뒷모습이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다. 조금 전에 나이 든 여성이 이번에는 가십이라도 옮기듯 흥미로운 투로 일행에게 말했다. 저 맞은편 망자가 이쪽이랑 만나던 상대 남자라잖아. 어떻게 한 장례식에서
상주들 속도 좋아. 둘이 아주 형체도 없이 타버렸다는데 그게 다 천벌 아니겠어? 어휴, 내 속이 다 뒤집히네. 용안이 천천히 상주 자리를 벗어나 동로로 나갔다. 때마침 주미도 울음을 멈추고 휘청거리며 일어서 몸을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 부딪혔다가 고통스럽게 비껴갔다. 천벌을 받았다는 진석과 성희만이 각자의 형정 속에서 얄밉도록 편안히 미소 짓고 있었다. 발인을 앞둔 깊은 밤, 불 꺼진 가족실에서 쪽잠이 든 주미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었다. 주미의 귓가에 죽은 진석의 목소리가 웅웅 메아리처럼 울려왔다. 나 아니야 여보. 나 당신만 사랑한 거 알잖아. 제발 믿어줘. 여보. 주미야. 아! 놀라 벌떡 일어난 주미가 어두운 가족실을 둘러보았다. 함께 있던 친지들은 온데간데 없고 텅 빈 방 안에는 그녀 혼자뿐이었다. 소름에 몸서리치던 주미가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다 문득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 손에 잡힌 차가운 물체를 바닥에서 천천히 집어들었다. 문틈을 비집고 들어온 불빛에 드러난 그것은 검게 그을린 진석의 커프스 버튼이었다. 허! 주민은 다담한 커프스 버튼을 구석으로 던지고는 몸을 떨었다. 아무도 없는 방 구석에서 진석의 커프스 버튼만 집요하게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조문객 없는 새벽 시간, 상주 자리를 지키며 졸고 있던 용안의 귓가에 주미의 짧은 비명이 스쳤다. 화들짝 눈을 떴으나 비명 소리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되지 않았다. 용안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무심코 와이프 성희의 영정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영정 속 성희의 얼굴이 낮에 본 주미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 순간 귓가에 와이프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나 아니야 여보. 나 진짜 아니야 용아씨. 당신 나 알잖아. 허! 용안이 고함을 치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비몽사몽간의 꿈이었다. 곧바로 올려다본 성희의 영정은 친절한 미소가 예뻤던 그녀 얼굴 그대로였다. 함께 있던 몇몇 친지들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흘끽거리는 것을 느끼며 용안은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세면대 수도꼭지를 틀어 거칠게 얼굴을 씻어낸 용안이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터져나오는 감정을 억누르듯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인지 종잡을 수 없는 감정이 젖은 얼굴 위에서 묘하게 번들거렸다. 머리에 흰 리본을 달고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주민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미망인이었다. 그녀는 특급 호텔 로비 라운지에 우아하게 앉아 누군가와 메시지 톡을 주고받는 중이었다. 주미가 빠르게 메시지를 입력했다. 올 거 없어. 장례도 다 끝났는데 뭐하러. 난 괜찮으니까 넌 공부해놔 신경 써. 상대는 주미의 유일한 혈육인 동생 주영이었다. 주영이 물었다. 대체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난 건데? 왜 말을 안 해줘 언니? 형부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친오빠처럼 아빠처럼. 그러니까 나도 알아야지. 주미가 살며시 미간을 찌푸렸다.
그냥 끝까지 좋은 형부로 기억해줘. 우리한테 최선을 다한 고마운 가족으로. 알았지? 당분간 귀국할 생각 하지 마. 내가 정신 좀 차리면 거기로 갈게. 그때 누군가 주미가 앉은 테이블을 스쳐 지나갔다. 테이블 위에는 이전까지 없던 객실 카드키가 놓여 있었다. 주미가 카드키를 보고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주영아, 공부에만 전념해. 언니 말 들어, 알았지? 사랑한다, 내 동생. 주미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잠깐 올려놓았다가 카드키와 함께 슬며시 끌어당겨 핸드백 안에 넣었다. 그리고 우아한 자태로 일어나 라운지를 나갔다. 그런 주미의 모습은 그녀 모르게 누군가의 시선 속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용아는 객실 미니바에서 작은 위스키병 하나를 꺼내 병째 한 모금 들이켰다. 액체가 식도를 뜨겁게 타고 넘어가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주미가 서 있었다.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응시하던 두 사람이 갑자기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주미를 객실 안으로 잡아끈 용아는 신중하게 문을 닫았다. 그리고 들뜬 듯 말했다. 우리 성공했어. 믿어져? 주미도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말했다. 당연히 믿어지지. 내가 뭘 했어. 성공한댔잖아. 둘은 이제까지의 거짓을 모두 벗어던진 채 서로를 바라봤다. 주미가 말을 이었다. 커봐, 브레이크 튜브 반쯤 잘라놓길 잘했지? 브레이크 제대로 작동했으면 안 떨어질 수도 있었어. 그나마 용아는 말이 조심스러웠다. 그래도 위험했어. 만약에 차가 그 정도로 불타지 않았으면 무슨 흔적이 남았을지도 몰라. 주미가 단호하게 말을 막았다. 희저, 우리가 짠 시나리오대로 그 두 사람은 우리를 배신한 거고 우린 가여운 사람들인 거야. 생각 자체를 완전히 그렇게 세팅하란 말이야. 주민은 연하인 용안이 귀엽다는 듯 살짝 볼을 꼬집었다. 하지만 용안은 여전히 불안을 내비쳤다. 사실 나 꿈을 꿨어. 꿈에 죽은 집사람이 나와서 자기는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주민은 놀란 얼굴로 용안을 쳐다보았다. 꿈결에 들려오던 진석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나 아니야, 여보. 나 당신만 사랑한 거 잘 알잖아. 제발 믿어줘. 섬뜩함에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지만 주민은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겉으로 두려움을 내비치는 순간 주변을 맴돌던 어두운 기운에 잠식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꿈에 나왔다고? 죽은 와이프가? 혹시 무슨 물건 같은 건 없었지? 검게 그을린 진석의 커프스 버튼을 떠올리며 주미가 물었다. 물건? 뭐? 혹시 자기도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유품 같은 거 남겨둔 거 있냐고. 그런 거 보고 괜히 마음 약해져서 쓸데없는 꿈 꾸는 거 아닌가 해서. 아니, 유품은? 그런데 영 찜찜해. 꿈에 나온 영정 사진이. 사진이 왜? 사진이 자기 얼굴로 바뀌어 있었어. 주미가 발끈했다. 뭐? 아니, 완전히 자기 얼굴은 아닌데 좀 닮은 것 같았어. 에이, 재수없게. 이게 다 마음 약해져서 그래. 이제 우리 미래만 얘기하자. 조만간 남편 몰래 들어둔 보험금 나올 거고 자기도 보험금 타면, 알지? 근데 우리 유나는 아직 어려서 유학 보내기 좀 그런데. 우리 취엽이랑 민서도 마찬가지야. 좋은 학교 골라서 같이 묶어서 보내면 잘 지낼 거야. 난 하루빨리 우리 둘만 오붓하게 같이 사는 날만 기다리는데 자긴 안 그래?
양심도 인간성도 내팽개친 주미가 눈을 반달 모양으로 뜬 채 용안에게 엉겨붙었다. 줏대 없는 용안이 불안을 떨치고 그런 주미를 받아들이는 동안 객실 문 밖에는 책넓은 모자로 얼굴을 가린 한 여자가 야위고 창백한 두 손을 파르르 떨며 서 있었다. 늦은 밤 귀가한 주민은 피곤한 듯 소파에 몸을 던졌다. 물이 반쯤 남은 생수병을 집어 남김없이 마신 뒤 눈을 감고 쉬던 그녀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앞이 빙 돌았다. 무슨 소리지? 작고 조심스럽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아이들일 리는 없었다. 지방에 있는 시부모에게 맡겨놓았을 뿐만 아니라 애들이라면 그녀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대번에 달려왔을 것이다. 갑자기 불에 그을린 커프스 버튼이 떠오르면서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설상가상 정전이 되었다. 이상했다. 창밖의 가로등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때 코끝으로 뭔가 타는 듯한 매캐한 냄새가 훅 하고 들어왔다. 타는 냄새? 주민은 휴대전화 조명을 켜고 조심스레 주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몸이 얼어붙고 말았다. 불에 탄 옷을 입고 화상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진석이 주방 창으로 스며든 불빛을 받으며 밥을 먹고 있었다. 구부정하게 앉아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모양새가 틀림없는 진석이었다. 주민은 간신히 목소리를 끄집어냈다. 누구야? 진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왔어 여보. 배가 고파서. 주민은 차라리 기절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왜? 그제야 진석이 고개를 들어 주미를 보았다. 타고 그을리고 녹아내린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보였다. 주미는 속이 울렁거렸다. 진석이 입을 열자 끈끈한 액체가 흘러내렸다. 다 먹으면 주미야. 우리 같이 가자. 너도 나랑 같이. 주민은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다. 내가 왜? 우리 애들 어떡하라고? 당신 애들. 진석이 괴기스런 얼굴로 활짝 웃었다. 애들 위해서라도 당신 나랑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자. 주민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리고 얼마 후 끊이지 않고 울어대는 휴대전화 벨소리에 눈을 떴다. 밖은 어느새 희뿌연 새벽이 되었고 주방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물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휴대전화 발신인은 용안이었다.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용안이 신경질적으로 드라이버를 휘둘러댔다. 잠을 설친 듯 휑한 눈과 짜증이 잔뜩 묻은 표정이 그의 불안한 심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주미가 그런 용안을 노려보다 연습 스크린을 확 꺼버렸다. 에이, 뭐 하는 거야? 용안이 주미를 쏘아보았다. 주미가 바짝 다가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깟 꿈 좀 꿨다고 계속 이럴래? 지금 당신만 힘든 줄 알아? 용안이 한껏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말을 할수록 공포가 밀려오는 듯 목소리가 떨렸다. 송이가 자꾸 나타나. 이젠 그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겠어. 요즘 계속 머리도 멍하고. 어젠 말이지. 어젠. 지난밤 주미와 헤어지고 귀가한 용아는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섬뜩한 공기에 몸을 떨었다. 집안의 감도는 인기척은 착각일 수 있지만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딸 유나의 웃음소리는 착각일 수 없었다. 심장을 부여잡고 작은 방을 들여다본 용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까워 버리지 못한 성희의 노트북 PC 안에서 스마트워치를 선물했던 생일 동영상이 플레이되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성희와 사랑스러운 유나가 함께 즐거워하고 있었다. 심약한 용안이 이성을 잃고 애쳤다.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성희 아니지? 성일 리 없잖아. 빨리 나와. 나오라고. 그가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이런 일은 예상에 없었는데. 흐. 용아는 동영상이 끝날 때까지 감히 노트북 PC를 건드리지도 못한 채 작은 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밀려드는 죄책감과 공포에 밤을 지새워야 했다. 운전대를 잡은 주미가 갓길에 거칠게 차를 세웠다. 동승자석의 용아는 여전히 예민하고 불안한 모습이었다. 주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가 원하던 대로 됐는데 이제 와서 왜 이래.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이젠. 용아이 입을 열었다.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그 두 사람 벼랑 쪽으로 밀려고 차 렌트한 것도 나고 브레이크 튜브 자른 것도 나야.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는데? 거의 다 내가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다 뒤집어 쓴단 말이야. 하! 지금 나 못 믿겠다는 거야? 근데 그때 SUV 운전은 당신이 했잖아. 무슨 소리야? 대체 왜 이래? 나 있잖아. 혼자 안 죽어. 혼자서 빠져나갈 생각만. 용아는 그 말을 남기고 차에서 내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 버렸다. 주민은 용아를 노려보다가 휴대전화를 꺼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저 물러터진 인간 저럴 줄 알았어야 하는데 일단 미국에 나가 있어야겠어. 주민은 주영과의 대화방을 열어 보이스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통화 연결음이 한참을 울려도 주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수분이 흘렀지만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바로바로 탑하던 애가 무슨 일 있나? 주민은 시간을 확인했다. 미국은 지금 아침이었기에 그녀는 주저없이 주영의 숙소 전화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잠시 후 주민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주영이가 서울에 왔다고? 그것도 그날 아침에 입국을 했어? 그때 주영에게서 응답이 왔다. 언니, 무슨 일이 있어? 주민은 직접적으로 물었다. 너 서울이라며? 잠깐 뜸을 들인 주영이 덤덤하게 답을 했다. 이제 알았구나. 주영의 반응이 주미를 점점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언제 왔어? 왜 언니한테 안 오고? 지금 어디야? 언니, 나 다 알아. 언니가 형부 죽게 만든 거. 주민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무슨 소리야?
시치미 떼기엔 때가 너무 많이 알아오니. 주민은 당황해 아무렇게나 메시지를 써넣었다. 아니 주영아,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사실 형부가 오래전부터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 그 둘이서 살집 계약하러 가던 길에 사고가. 언니 너무한다. 형부, 언니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주민은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었다. 아무리 친동생이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대화를 이었다. 주영아, 통화하자. 문자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 형부는 나한테 아빠나 다름없었어. 내가 누구 덕에 미국 유학까지 하고 있는데 언니가 형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야, 넌 내 동생이야. 형부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한테 속내를 털어놨을까. 형부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는데 언니가 죽였어. 주민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이어 주영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가 경찰에 제보하면 어떻게 될까? 너 정말 왜 이래? 어딨니? 우리 만나자, 주영아. 형부가 남긴 모든 거 상속 포기해. 그럼 믿고 넘어가 줄게. 근데 아마 언닌 그렇게 못할 거야. 그치? 너 정말! 두 사람 누명부터 벗겨. 경찰에 가서 자수하는 것도 방법이겠지. 두고 볼게, 언니. 주민은 눈동자를 굴리며 머리를 짜냈다. 하지만 아무런 묘안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 편인 줄 알았던 소중한 혈육이 자신을 응징하려 한다는 현실이 당황스러웠다. 주미가 절박한 심정으로 문자를 보냈다. 주영아, 너 언니한테 이러면 안 돼. 세상에 우리 둘뿐인데. 언니, 너 믿는다. 주민은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주영과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보았다. 주미와 닮은 주영의 얼굴은 용환이 영정 속에서 환영처럼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책넓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주미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휴대전화를 커피숍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모자를 벗었다. 영정 속에서 온화하게 미소 짓던 성희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다. 성희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미안하고 고마워요, 주영 씨. 성희는 진석과 주영이 죽기 전 셋이 만났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사건이 있던 날 아침 비행기로 한국에 도착한 주영은 공유숙박 어플을 통해 오피스텔 하나를 빌렸다. 형부의 간곡한 부탁에 언니를 다시 되돌리기 위한 귀국이었다. 성희와 주영, 진석은 그곳에서 어색한 만남을 가졌다. 언니가 형부한테 어떻게 이래? 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거래요? 용한의 와이프 성희가 대신 입을 열었다. 골프 연습장에서 만났고 필드도 몇 번 같이 나갔어요. 부부 동반으로. 부부 동반이요? 그럼 두 분이 옆에 있는데도? 안 되겠어요. 당장 언니 만날게요. 진석이 침착하게 말했다. 아니, 나하고 여기 성희 씨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 양쪽 다 애들이 있고 최대한 감정적인 충돌 없이 두 사람을 설득하고 싶어. 주영은 답답하고 미안해 미칠 지경이었다. 말이 통하겠어요? 성희가 조심스럽게 나섰다. 최선을 다해보려고요. 두 집이 같이 시골에 별장을 매입하기로 했어요. 물론 그 두 사람이 낸 아이디어고요. 오늘 저녁에 만나서 보기로 했는데 가서 계약 무산시키고
우리가 두 사람 사이를 알고 있다는 것만 눈치채게 만들려고 해요. 주영이 말했다.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으면 그냥 뒤집어 엎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성희가 대답했다. 가족을 지키고 싶으니까요. 애들한테 어떤 충격도 주고 싶지 않으니까. 무엇보다 저흰 아직 그들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으니까요. 진석이 후회를 내비쳤다. 처제한테 알리지 말았어야 했어. 이렇게 귀국까지 할 줄은 몰랐네. 면목이 없어. 주영이 물었다. 그럼 별장 보러는 넷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성희가 힘들게 입을 뗐다. 두 사람은 벌써 내려가 있어요. 어제 동호회에서 그 근처 필드로 라운딩을 갔거든요. 어제 거기서 머물고 오늘 저녁에 곧장 가겠다고. 주영이 허탈해했다. 이건 뭐 갈 때까지 갔네. 잠시 침묵하던 주영이 결심한 듯 말했다. 형부랑 제가 갈게요. 언니 정신 차리게 하려면 제가 가야 해요. 아무리 봐도 두 분은 너무 여려요. 저한테 맡겨요. 성희가 난처해했다. 그러다 두 사람 자극해서 당장이라도 이혼을 요구하면. 주영이 똑부러지게 말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요구 못해요. 경황이 없어 휴대전화 유심조차 갈아 끼우지 못한 주영에게 성희가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건넸다. 휴대폰 없이도 통신 가능한 모델이에요. 우선 급한 대로 이걸 차고 가세요.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온몸이 불에 타 형체도 DNA도 알 수 없어진 시신의 신원을 성희라고 밝혀준 스마트워치는 그렇게 주영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리고 주영이 실수로 놓고 간 휴대전화를 성희가 발견했을 때 이미 주영과 진석은 주미와 용안을 만나기 위해 시골 별장으로 출발한 뒤였다. 주미는 그 사실을 모른 채 하나뿐인 동생을 태운 남편의 차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던 것이다.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 뒤늦게 자신의 차로 출발했던 성희가 수습 중인 사고 현장을 목격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 싸늘한 냉정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다. 배신감을 견디기 어려워 먹었던 약을 주미와 용안에게 먹이고 그로 인해 혼미해진 그들의 정신에 충격이 될 만한 상황을 최선을 다해 연출했다. 그러나 성희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허술한 연출만으로는 그들의 공포감을 키울 수 없으리란 걸. 때때로 스쳐 지나가던 스산한 공기, 환영처럼 등장했던 죽은 이들의 잔상은 어떤 설정과 연기로도 흉내낼 수 없는 불가사의한 실체였다.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죽은 진석과 주영의 영혼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희는 확신했다. 죽은 이들의 힘을 느낀 성희가 용기를 내 남편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약한 용아는 이렇게 말했다. 귀신이면 빨리 데려가고 살아있는 거면 미안해 여보. 성희는 더 이상 애정이 아닌 순수한 동정의 마음으로 용안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날 용안은 성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주민은 꿈속을 걷고 있었다. 사방이 조각난 거울로 둘러싸인 방을 맨발로 빙글빙글 돌고 또 돌았다. 수많은 거울 조각마다 자신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무섭고 끔찍하게 느껴졌지만 벗어날 도리가 없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거울이 산산조각나 흩어지기 시작했다. 유리 조각이 날아와 온몸에 박히자
주미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주영이가 왜 죽어? 그 차에 주영이가 탔을 리 없잖아. 뭔가 잘못된 거야. 세상에 남은 건 우리 둘뿐인데, 얼마나 귀한 내 동생인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다고. 감옥 대신 병원에 수감된 주미를 면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용화는 성희의 요구에 따라 아무 조건 없이 이혼했지만 주미의 근황 따위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성희는 진석과 주영이 나란히 안치된 납골당에 들렀다. 눈물 없는 울음이 북받쳐 올랐다. 이어 기쁨 없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성희는 알맹이 없는 웃음을 웃으며 납골당을 나섰다. 허탈한 농담처럼 지속될 삶이 홀로 남은 그녀 앞에 구불구불 펼쳐지고 있었다.